제시된 단어의 짝이 최소 대립상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을 쓰시오. 최소 대립상 체크. 이 문제는 너네 최소 대립상이 뭔지 알아? 물어보는 거죠. 하나의 음절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운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단어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음.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같은 위치는 초성, 중성, 종성. 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칼은 초성의 프크 하나 빼고 중성의 아, 종성의 르가 같아.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다. 이때 프크는 최소 대립상을 만드는 의문에 해당됩니다. 자다 짜다 뭐가 달라요? 즈하고 쯔가 다르지. 가을 고을은요, 아하고 오가 다르지. 밥 박은요, 브하고 그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 최소 대립상이 되는 이유는 그냥 한 번만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즈즈, 아오, 브그 얘네의 차이로 인해 이것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요 말을 얘네들 순서대로 채워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밑에 2번 보죠.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여 1, 2, 3에 일어난 음운 변동에서 해당 음운의 조음 위치 또는 방법이 바뀌었는지 예, 아니로 대답하세요. 그럼 이거지. 요렇게 한 줄에 있는 애들은 음운의 위치가, 조음 위치가 같은 거죠. 얘네들. 같은 세로 줄에 있다? 조음 위치가 같다. 가로로 같은 줄에 있다라는 건 조음 방법이 같아요. 라는 말인 거지. 밑에 표 정도는 외우고 계실 거라고 믿어 봅니다. 이렇게. 국물. 조음 위치가 바뀌었는가? 확인해야죠. 국물. 나머지 다 똑같은데,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조음 위치가 바뀌었는가? 아니요. 세로로 같은 줄에 있으니까. 가로로 다른 줄에 있죠. 좋은 방법이 바뀌었는가? 네. 다음, 구지는요. 구디가 구지가 됐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옆 칸으로 넘어갔네요. 좋은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예. 좋은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칼날, 느가 르로 바뀌었죠. 느가 르로 바뀌었지. 좋은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좋은 방법은 바뀌었습니까? 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 그러면 우리 조금 폭나게 쓰자고. 1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비음화. 2번 옆에다가는 뭐쓸 건데요? 구개음화. 3번 옆에다가는 뭐쓸 건데요? 유음화. 아,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이 바뀌고,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다 바뀌는구나. 요거를 파악하라는 거지. 다음 페이지, 3번. 기역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 음운 변동은 어떠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있던 게 없어지는 탈락,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첨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 등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게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이 두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차분히 쓰시면 되죠. 첫 번째, 앞마당.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앞마당. 최종 발음, 앞마당.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하시면 된다?
부감으로 교체. 부감으로 교체. 얘는 니은에 해당되는 얘네요. 왜? 뭔일 있을까? 둘이서 이렇게 서로 흐뭇하게 쳐다보고 아주 아름다운 브로맨스 보는 것처럼. 혼이불은 호 더하기 이불이죠. 복합어죠? 앞에 받침이 있지? 뒤에가 이야여요유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누구? 니은 첨가 일어나야 될 조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호에다가 디귿 받침, 호, 이불. 앞에 글자 받침이 있죠? 뒤에 이야여요요 시작하지? 니은 첨가 나타나야 되겠죠? 호, 니불. 뒤에 오는 느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그드브는 느로 바뀌는 비음화 혼니불 요렇게 오겠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뭐 있어요? 끝소리 규칙 교체. 없던 니은이 생겼죠? 첨가. 드가 느로 바뀌었죠? 교체. 기억에 해당 되겠네요. 다음, 담따는요, 받침에 두개 소리 다안 나고 하나만 소리 나지. 담따. 어간의 용언이 늠으로 끝나고 예사 소리는 된소리로 바뀝니다. 담따. 그러면 정리해서. 늠에서 르가 없어졌죠? 탈락. 드가 뜨로 바뀌었죠? 된소리 되기, 교체. 다음, 짓밟히다.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지에다가 디귿.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합시다. 짓밟히다. 다음, 지에다가 디귿 계속 오고요. 발. 브흐가 만나서 프가 됐죠? 피다. 그드브 뒤에 오는 예사 소리는 무조건 된 소리가 되지. 그래서 짓, 빨, 피, 다. 요 과정을 거쳤지. 그래서 순서대로 쓰자면 끝소리 규칙, 짓밟히다. 여기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끝소리 규칙 교체. 브흐가 프가 되었습니다. 축약. 브가 뿌, 된 소리로 바뀌었죠? 교체.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 나타나는 거니까 얜 기역이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혼니불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두번 있으니까 니은에도 해당하지. 담따는요, 서로 다른 거니까 기역에만 해당하지. 기역에는 교체가 두번 있으니까 니은에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혼니불 짓밟히다. 요렇게 두 개가 되겠지. 괜찮나요? 뒤로 또 넘어가시고 나와 있는 문제만 있는 부분 찾으면 어디 가면 된다? 23페이지. 23페이지 확인하러 갈게요.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라라고 있죠.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밑줄. 문장 던져준 다음에 형태소로 구분하세요라고 하면은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 해야지. 두 번째, 조사 찾아서 끊어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 복합어 찾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합성어, 파생어 찾아가지고. 어근과 접사 구별해 놓으면 됩니다. 네 번째, 용언, 동사, 형용사 찾아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변하는 부분 어미 구분하시고, 어미는 다시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와 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얘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던져주고 늘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자, 살펴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문장 형태소로 끊을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어절 단위로 끊으라 그랬죠. 끊어. 다음 두 번째, 조사 찾아서 끊으라 그랬죠. 에, 비구름 이. 더 이상 조사 없죠? 다음, 복합어 찾을 거야, 복합어. 비구름 있네, 비구름. 또 자르면 되지. 다음, 동사 형용사 찾아. 가을 하늘에 검은. 검다, 검고, 검으면 검은이, 검어서 검게. 검은. 자르면 되지. 끼었다, 끼고, 끼면 끼니 끼게. 끼, 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자, 그리고 요렇게 잘라놓고 저는 그냥 요런 식으로 쓸 거예요. 밑에 빈칸 채우지 않을 거야. 위에 줄에는 뭐쓸 거냐면 자립유무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혼자 쓸수 있냐 없냐지. 혼자 쓸수 있고 있고 혼자 못 써. 검 혼자 못 써. 은 혼자 못 써. 비 혼자 써. 구름 혼자 써. 이못 써. 잔뜩 혼자 써. 끼었다 혼자 못 써. 그리고 방금 한 거에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들이 자립 형태소고. X 표시한 애들이 혼자서 못 쓰니까 의존 형태소겠지. 밑에는 뭐쓸 거냐면요.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나눠 놓을 거예요. 가을 뜻 있어, 하늘 있지, 에뜻 없어. 검 따위 검은 혼자 못 써서 그렇지 뜻은 있어. 은 없어, 비 있고, 구름 있어. 조사는 뜻 없어, 잔뜩 부사 있지. 끼어 따위의 끼는 뜻은 있어, 혼자 못 써서 그렇지. 뒤에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그러면 밑에다가 또 이름 붙여주죠. 의미가 있어요라고 하는 애들은 실질 형태소. 의미가 없어요라는 애들은 형식 형태소. 교재에 따라서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애들 쓰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위에 다 표시해 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다. 얘네들. 문장 던져주면서 형태소 분석하세요라고 하면은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자.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죠. 합성어 동그라미 두 개. 파생어는 동그라미 세모 혹은 세모 동그라미. 도대체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동그라미는 어근, 세모는 접사.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둘다 어근이면 합성어, 둘 중에 하나가 접사면 파생어입니다. 논, 밭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논, 밭. 어근, 논, 어근, 밭.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헛기침은요, 헛기침. 접사, 헛. 접사, 헛. 어근, 기침. 접사가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파생어. 웃음은 웃다에 음 붙은 거죠. 어근, 웃. 접사, 음.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으니까 파생어. 덮밥은 덮다. 뜻 있죠? 밥. 뜻이 있지. 그러면 어근, 덮. 어근, 밥. 합성어. 물론 이제 합성어 하면은 여러분들 막 근질근질 하죠.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덮밥은 비통사적 합성어일 것이다. 어차피 뒤에 문제 많으니까. 다음 페이지.
이거 로마자 표기법하고 표준 발음법 있죠?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 이렇게 문법을 크게 나누면 뭐 단어, 문장, 단어,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중세 국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나올 거 웬만큼 나와서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까지 해서 얘네들 이제 요즘 나올 때 됐다 이거죠. 첫 번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을 알파벳 A, B, C, D로 쓰는 거지. 제시된 한글 표지와 표기와 표준 발음을 참고하여 로마자 표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어떤 단어가 있어. 그것이 발음이 어쩌고저쩌고 되죠. 그러면 로마자로 옮기는 거는 누구야? 얘야. 얘를 옮기는 거라고. 얘를 옮겨서 쓰는 거라. 그드브는 모음 앞에서는 GDB,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크트프, KTP.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 르르는 LL로 적습니다. 가락, 요거 기역이죠, 기역. 기역은 옆으로 쭉 와. 어말에서는 K로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가, 락, K로 고쳐야 되죠. 굴밥이죠. 굴. 리을이야, 리을. 리을 누구 앞에 있어? 비읍이라고 하는 자음 앞에 있죠. 그때에는 L이라고 써야지. 일단 굴, L이라고 쓰고. 밥, 요 비읍은 어때? 비읍. 단어의 맨 끝에 왔죠. 비읍은 어말에서는, 단어의 끝에서는 P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굴, 밥. 이렇게 쓰셔야지. P로. 다음, 울릉도예요. 리을은 L이야. 근데 리을, 리을 겹쳐지죠. 리을리을은 뭐라고 쓰래? L 두개 쓰래. 그러니까 울 L 두개 써서 릉도 이렇게 가겠지. 월곶은요. 기역. 요 기역은 어때? O라고 하는 모음 앞에 오죠. 기역은 옆에 뭐라 그랬어? 모음 앞에서는 G로 쓰라 그랬지. 그러니까 월. 월이 아니라 월, 월, G, O, 곧 끝에 디귿이죠. 디귿은 어말이지. 어말에선 뭐라고 쓰래? T로 쓰래. 월, 곧, T 요렇게 바꾸면 되겠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문장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요. 또 쭉쭉 넘어가면 문제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지. 어디 있을까? 31페이지. 문장 보러 갈게요. 문장 품사에 관련된 것들이죠. 밑줄 친 부분에서 특정 품사가 어떤 방식을 통해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는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거 품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무슨 무슨 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무슨 무슨 어 이거지.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면 품사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누구냐 이거야.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문장 성분은요,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 여기서 뭐해? 이거야. 느낌은 그런 느낌이야. 품사, 너 누구야? 명사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인 거지. 너 뭐야? 저 관형사야. 근데 여기서 뭐해? 관형어의 기능을 합니다. 너 뭐야? 명사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요. 학생이다. 근데 여기서 뭐해? 서술어의 기능을 해요. 이런 식인 거지.
단어는 품사에 따라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나는 간식으로 빵을 제일 좋아한다에서 빵을은 품사로 따지면 빵이라고 하는 명사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해서 빵을 목적어로 쓰이는 거고, 제일 좋아한다, 제일이라는 말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겁니다. 좋아한다는요, 좋아하 더하기 니은다. 동사의 어간 좋아하에 종결 어미 은다가 붙어서 모해노 여기서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일단 품사 찾으면 되죠. 품사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 두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어절 단위로 끊어놓고 거기에서 조사만 구별하면 됩니다. 후보지이다. 여기에 조사 있어요? 이다 있지. 됐나? 후보지 명사. 이다는요, 서술 겸 조사. 그래서 후보지이다.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러면 되지. 내닫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내닫다라고 하는 내닫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에 기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내닫기 시작했다 뒤에 오는 시작했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무엇?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동사의 어간에 어미가 붙고 그 다음 조사의 결합 없이 이런 말을 써줘도 됩니다. 왜? 우리말에는 엄연히 부사격 조사라는 애가 있으니까 부사의 결합 없이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적들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서 셋으로죠. 셋은 뭐예요? 수사지. 으로는 조사죠. 셋으로 나누어 뒤에 나누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 우리 이제 어른 돼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자. 어른 명사. 명사인데 뒤에 아무런 조사의 결합 없이 명사의 조사의 결합 없이 우후 되다 아니다 앞에 말 뭐라고 하지? 보어라고 하죠. 명사 단독으로 보어의 기능을 합니다. 얘를 그냥 훅 줄여서 명사 단독으로 명사가 단독으로 보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거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안긴 절의 종류를 밝히고 그 절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 안긴 절은 항상 괄호쳐. 이어진 문장은 그냥 끊으면 돼. 나는 학생이고 끊어. 너는 선생이다. 꽝. 이런 식으로. 아는 문장 나오면은 괄호치고 이어진 문장 나오면 끊어. 그 사과는 값이 너무 비싸다. 그 사과는 주어일. 값이 주어이. 비싸다. 서술어이. 요 형태로 생겨 있으면 뭐예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사과는 값이 비싸다. 사과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해주죠. 샘물은 주어일. 차가웠다. 서술어일. 이가 주어이, 실이다 서술어이. 요렇게 폭 안겨져 있죠? 하는 일은 뒤에 오는 차갑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차가웠다라는 말을 꾸며준다.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어제 도서관에서 빌리다 서술어 1. 책을 읽고 있다 서술어 2.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지. 근데 기다려.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누구예요? 읽고 있다지. 그럼 얘가 서술어 1이야. 읽고 있다가 서술어 1이야. 빌리다가 서술어 2야.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이라는 말은 뒤에 오는 책을 꾸며주는 관형사절이고 책을 꾸며줍니다.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주어 1, 싫어했다 서술어 1, 혼자 다닌다 서술어 2, 혼자 다닌다. 얘가 끊겨져 있죠. 기로 끝나면서 뒤에 조사가 붙어 있다? 그거 명사절이죠. 을을 붙었죠? 목적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높임 표현이죠.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있죠. 높임 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1. 높임의 대상을 찾습니다. 2. 그 대상이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구분을 합니다. 3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찾으러 가는 거지. 할머니 모시고 가족여행 떠날 예정이야. 높임의 대상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를이죠. 객체야.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 썼지. 모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모시고라는 말은 누구를 높이는, 객체를 높이는, 모시다, 용언. 모시다를 사용했다. 이러면 끝이지. 나에서, 아버지께서 작년처럼 동해안으로 가자고 하셨어. 높임의 대상 누구야? 아버지.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주체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하셨어.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 시, 엇, 써. 이 중에 시.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죠. 옆에 봅시다. 아버지께서 주체를 높이는 조사께서를 썼다. 하셨어. 시 하나만 쓰면 되지. 이름 써주자. 주체 높임. 선, 말, 어미.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시제를 찾으려고요. 시제는 여기지. 떠날, 떠나다의 리을 붙어서 과거, 현재, 미래, 미래를 나타내주지. 다음, 그리고 나에서는 가자고 하셨어. 과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 말 만들어주면 되지. 밑으로 내려와서. 떠날은 미래예요. 일단 첫 번째 미래 시제. 떠날은 뒤에 오는 예정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죠. 그러면 제 이름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지. 아, 뒤에는 안 거도 되는구나. 요거 안 거도 되겠죠? 다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을 쓴거뭐 있어? 이거 하셨어지. 그냥 하셨어 그대로 쓰면 되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을 썼습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담화와 국어 사 부분 보러 갈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
38페이지. 최근에 중세국어 국어의 역사의 최신 흐름은 뭐예요? 현대국어하고 엮어서 나오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시작해 봅시다. 거저주는 문제지. 절대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 어머 민지야, 우리 얼굴 본 게 얼마만이지? 누구 들어가? 수진이랑 민지 들어가지. 아마 한 달 전쯤이었지. 그때 내 친구 가은이랑 같이 만났지. 맞아. 걔하고 호수공원 가깝지.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 수진이 입장에서 너희들. 민지하고 누구야 이름이? 가은이지. 우리는 다른 동네 살아도 학교에서 늘 잘 보고 지내. 우리니까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니은에서의 민지가 이야기한 너희니까. 정신 나갔네. 수진이랑 가은이지. 수진이가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지. 수진이랑 가은이랑. 어쩌고저쩌고. 오늘 우리 뭐 할까? 여기 우리에는 누구예요? 수진이하고 민지죠. 오랜만에 너희 동네 둘레길 가자. 너네 동네, 너진 너. 그러니까 누구? 여기에는 수진이 하나만 들어가겠지. 다음 2번. 중세국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 현대국어에 없는 자음 뭐 있어요? 여린 히읗 있죠? 반치음 있고요. 옛 이응 있고요. 순경음, 비읍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있는 거 어디 있어? 첫째 줄엔 없고 둘째 줄에 아, 앞고 여기 있네. 어드분. 이거 쓰시면 되겠죠?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은 뭐예요? 초성에 자음 두 개 이상. 초성에 자음 두 개 이상 있는 거. 첫째 줄에 없고 둘째 줄에 여기 있네. 뜨들. 셋째 줄에 없고요. 무정체언과 존칭의 대상이 되는 유정체언 뒤에 시옷이 관형격 조사 무엇무엇의로 해석되는 조사 찾으면 되죠. 이럴 땐 풀이 보면 되지. 길이 두 수풀의 밖으로 부처님의 뜻을 앞에는 어두운 길에 세 번째 줄에는 없네요. 수풀, 요거 나타낸 단어 뭐 있어? 수풀에다가 시옷. 부처님에 해당되는 말 어디 있어요? 부텟. 시옷 쓰면 되죠. 다음, 흐를 끝소리로 가지는 체언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흐 들어간 거 찾으면 돼요. 쉽지 않대요. 여기 있죠. 길희는 길, 흐, 더하기,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지. 그래서, 길, 희. 길, 해는요, 길, 흐, 더하기, 부사격조사, 에가 붙은 거죠. 그래서, 길, 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은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음 아래아는 중세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습니다. 1단계 변화에서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모인 아가 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있어. 아래아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먼저 으로 바뀌고 1번 그 다음에 얘가 맨 앞에 있는 게 2번 아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얘는 이거예요. 가, 알. 반치음이 사라지면서 가, 알.
둘째 음절에 있는 애가 으로 바뀝니다. 가을. 첫째 음절 애가 아로 바뀝니다. 가을. 요 단어가 아레아의 소실에 관련된 제일 공식적인 단어지. 1단계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 요거지. 요거지. 이거죠. 이거지. 괜찮나? 자, 근데 문제는 뭐야? D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음절의 아가 아로 바뀌었죠. 그럼 이건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아무 표시도 하면 안 돼. 다음. 2단계는 첫째 음절이 아로 바뀌는 거죠. 얘죠. 얘지. 이렇게. 그래서 1단계에서 변화를 쓰면 A, C, F. 2단계 변화를 쓰면 B, E.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크게 보실 내용은 없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거라고 믿어 봅니다. 일단 정지.